인간은 선함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이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진 존재이다. 선과 악은 모두 인간의 내면에 존재한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선을 실천할 수 있다. 지성은 인간의 가장 높은 덕목이다. 인간은 타인에게 덕을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효는 인간 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관계이다. 군자는 도덕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맹자는 선이라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었다. 세속적인 즐거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질서는 도덕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 공자의 유학을 계승하면서도 그의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덕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형식적인 의식보다는 실제 행동이 중요하다. 무관심한 자는 도덕적인 가치를 갖지 못한다. 지혜로움은 경험과 깨달음에서 나온다. 인간은 다양한 도덕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효는 사랑과 예의의 축적이다. 인간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도덕적 가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인간은 타인을 이해하고 도울 책임이 있다. 양반은 선한 친구와의 관계를 강조했다. 맹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정의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가치이다. 자유는 도덕적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 불교적 영향을 받아 세상의 변화에 대해 수용적이었다. 과정 중심적인 생각을 통해 결과를 이해했다. 선한 행동은 언제나 올바른 길을 안내한다. 효와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능한 지도자에게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 지식은 행동과 결합되어야 가치 있다. 선을 실천하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높은 덕을 가진 사람은 낮은 덕을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효는 가족의 안정적인 기반을 형성한다. 감정적인 통제는 지혜의 표현이다. 군자는 양반과 함께 성장한다. 가르침을 통해 지혜를 전해야 한다. 국가는 덕을 중시해야 한다. 선한 행동은 길을 열어간다. 효는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무기와 도덕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적당한 자아 통제가 필요하다. 효는 도덕의 시작이자 끝이다. 인간은 적극적으로 덕을 추구해야 한다. 지혜로운 행동은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자신의 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